모기는 도시인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곤충 중 하나이며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입니다. 보통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기가 사람을 훨씬 많이 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간 통계를 살펴보면 모기에 의해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겨받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70만 명 정도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망은 그 다음으로 45만 명, 뱀 5만, 개 2만 5천 순입니다. 1, 2위가 너무 압도적이라 다른 종들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이자 인류의 숙적이라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기들은 평상시에는 사람의 피가 아닌 식물의 즙이나 꿀, 이슬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산란기가 오면 안컵들은 알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사람을 포함한 온열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모기는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을 유지하며 고정적인 물 웅덩이가 있으면 대량 증식을 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이 9월 20.6도, 10월 15.3도인 것으로 보면 가을 모기가 왜 서치고 다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외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평균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여 모기 생존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의 개체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온도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한몫합니다. 비가 내리면 기후가 습해지면서 성장이 촉진되어 그 개체수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가을 비가 내리기 전후에 모기가 지방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을 낳는 곳은 주변 환경과 모기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민물뿐만 아니라 바닷물에 낳기도 하고 웅덩이의 고인물, 심지어는 버려진 타이어나 병의 고인물에 알을 낳기도 합니다. 실내의 경우라면 적당히 따뜻하고 물기가 있는 영양가 많은 곳에서 얼마든지 증식합니다. 하수구, 한풍구, 변기, 창문의 틈새, 냉장고, 싱크대 아래 등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서식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가려움, 수면 방해 등을 이유로 모기들을 기피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에서는 모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모기들은 말라리아, 필라리아, 항열병, 뎅기열, 일본 뇌염 등의 치명적인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본 뇌염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를 간혹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모기는 피를 빨기 전에 피가 굳는 것을 막기 위해 타액을 주입하는데 타액은 단백질성 항응고 성분 히루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루딘이 인체의 항체인 면역글로불린 감마, 면역글로불린 시그마와 결합하여 항체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사람들은 가려움을 참지 못해 간혹 자신의 손톱으로 물린 부위에 십자빵을 내거나 침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잠시 시원할 수는 있으나 딱지가 생기거나 통증이 있음은 물론 2차 간염 등 더 좋지 않은 결과도 가져오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런 모기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려잡기, 파리채, 전기파리채, 식충식물 키우기, 전기모기향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리적인 방법 중에는 모기장이 최고라고 말하기도 하며 야생전문 프로그램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으뜸이라고 의견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장은 출입 시 모기가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가을 모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하수구 주변에 모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하고 물이 고여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모기의 완전 박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듯합니다.